오늘은 태국에 사는 중국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 갈 거냐면은 방콕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다닌대요. 약간 서울대 같은 거,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곳을 다닌대요. 그래서 그 학교를 구경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뭐 할지 그때 가서 정하기로 했거든요. 태국에 저 제일 좋은 대학교, 태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곳 맞죠? 거기 다니는 학생분이에요. 한국에 다섯 번 왔다가 갔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좋다. This building you have a library? The room of the 선생님. The part of the career. 오늘은 토요일이어가지고 조용하네. It's have only career teacher is the name of Ali Mo. My why she is so high? Oh, and the other one is from Thai. 아니 다르는 그 태국 사람이지만 이와 조사 대학교 졸업한 후에 졸업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어. 여기 다 다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Japan. And China? China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한국어 수업이 열어서 그 태국 졸업한 대학생들은 많이 관심이 공부하고 싶어요.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This is Korea 1, Korea 2, Korea 3, 4, 5. Reading, writing, yes. I study two, three, four, Korea movie, Korea listening and speaking one, and writing. What is that? KR bus. It is about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 But I want to study, but I think if I study, I may get a bad grade. Oh yeah. Because it's so high, and when the teacher teach, she will teach from the EOR and use the telecom. But she will use only Korea. Okay. It's so hard. When you see the Jeollanggang building, you may think it's a temple because the 건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건물 너무 예쁘다. 해도 쨍쨍하고. Do you guys still using this building for study? Use only the special ceremony. All right. What is this?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태국의 꿀떼요. 꿀떼요? 꿀떼요. 한국 이 이거는 그 한국 냉면 똑같나? 냉면? 똑같아요. 뜨거운데 이거는? 뜨거운. 냉면이 진짜 cold noodle. 아 아니 라면. 라면! 아, 라면 같은 거. 맛있다. 제 생각에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태국에 태국에 와서 그 태국 여자를 많이 놀라봤어요. 아, 한국 남자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남자들 일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 놀랐을 한국 남자가 아내가 있지만 근데 태국에 와서 태국 여자를 놀라웠죠. 진짜 나쁘지네요. Not everyone, but yeah.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 태국 여자들은 그 한국 남자는 많이 보아도 생각해서 한국 남자가 성성력이 진전하고 진전하고 아니 한국 여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뽑아서 생각해서 한국 남자가 성욕이 좋아요. 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보통 그 그런 관계도에 한국어 수업이 그 서로 여자 대학생이지만 그 남자 대학생은 세 명이에요. 세 명. 네.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어, 한국 남자 세 명이에요. 다른 태국 여자. 그러면 다 몇 명이에요? 네. 합쳐서? 네. 30명. 30명 중에 어. 3명 남자? 어. 나름 그 27명 여자. 그러면 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좋아해요? 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 한국 여자가 남자,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를 그리고 태국 여자를 한국 드라마를 보아서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태국 남자를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 생각에는 포기했나요? 왜냐면 그 보통 한국거나 한국거나 그 태국 남자는 풋볼 TV 버스를 많이 봤지만 드라마는 싫어요. 블랙핑크 the K-pop 아이돌. 내가 popular? 네, 태국에서는 유명한 거예요. 졸업하면은 뭐 할 거예요? 네, 생각하면 그 의사학교 공부하러 가요. 의사학. 제가 생각에는 그 누나가 영어를 정확히 알아요. Because I was in Australia for 2 years. 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옛날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2년. 아, 2년. 2년. 왜냐면 저는 보통 한국에서 여행 했을 때는 그 서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이기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데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틀릴까봐. 쓸 수 있지만. 쓰고, 알아듣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틀릴까봐.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물어보면 다 알아들어요. Especially our generation. Almost everyone can understand what you say. But they afraid they speaking English. 창피해요. 창피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워요. 그리고 유치원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대학교를 가요. 많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영어 다 할 수 있어요. 끝내면 그 토론 관계에는 그 이화자를 대학교 체크. 토론거. 이화 한국어가 있어. 학교 생활. 아니, It's too clean. 이거 먼저 체크. 왜냐면 그 첫까지는 그 세 한국어 하고 했어요. 세 한국어. 이거는 그 한 먼저 체크. 아, it's like a beginner? 쉬워요. 어, beginner 체크.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려서 물을 마시세요. This is a 나로 감기. 저 감기 is cold. This is 재채기. 한국어 공부는 얼마나 한 거예요? 한국어 공부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3년? 3년. 태국에서 일본 음식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유명한 곳인데 일본 음식은 유명해요. 그러면 요즘에는 한국 문화가 더 유명해요?